자기가 이제 클럽을 좋아한다. 네. 음악 들으면서 춤추다 보면 막 스트레스 풀린다. 이러면서 클럽을 되게 많이 가시는 분들 있어요. 많죠. 네. 매주 정말, 오시는 분들이 있죠, 매주. 네. 그분들은 정말 이제 춤을 좋아서 가는 건가? 이제 직접 계셔보셨잖아요. 워낙에 뭐 여성분들을 보면 한 7, 80%가 나 춤만, 음악을 좋아하고 춤만 추러 왔다는데 그분들이 자꾸 모텔에 가는 걸 내가 목격을 하니까. 예. 근데 모텔에 가는 거 어떻게 알아요, 카드가? 보여요, 그게 가는. 그 앞에 바로 그 건물에 위에가 호텔이에요. 네. 예. 그걸로 올라가는 게 보여요. 지하가 클럽이고, 뭐 3층까지가 그 호텔이죠, 호텔. 네. 그 호텔에 같이 사이 껴있기 때문에 거기 눈 맞아서 바로 위로 올라간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친구를 버리는 것까지 내가 봤어요. 같이 네. 와가지고. 그렇죠. 지만, 본인만 남자랑 잘 돼가지고, 네. 친구는 째리든지 말든지 쇼파에 던져놓고, 본인만 남자랑 가는 걸 봤습니다. 참, 여자들의 의리가 파리우정이라는 걸 제가 그때 목격을 했죠. 뭐라고요? 여자들의? 파리우정. 파리우정. 파리들이 달라가다 바로 날아가잖아, 이게. 네. 그래서. 남자들이 사실 클럽이나 나이트를 가는 이유가 네. 여자 만나려고 가는 거잖아요. 100%죠, 100%. 그럼 클럽이 더 나은가요? 나이트가 더 나은가요? 아, 네. 이게. 네. 둘 다 가봤지만 네. 나 오늘 좀 진짜 돈을 좀 쓸 거야. 나 오늘 돈을 좀 쓰고 이쁜 애를 만나야겠어. 그러면 클럽으로 가는 거야. 돈을 쓸 거면 나이트 가서 룸 잡는 게 돈... 아니죠. 클럽이 훨씬 비싸죠. 아, 클럽이 더 비싸요? 훨씬 비싸죠. 나이트 해봤자 뭐 네. 진짜 해봤자 뭐 그 룸 기본 35만 원, 37만 원이잖아요. 나이트 클럽 같은 경우는 100만 원만 써도 VIP예요. VIP. 초초 VIP죠. 근데 클럽 같은 경우는 150 써도 맨 구석. 안 좋은 자리. 그 대신 물은 제가 뭐 클럽에 일을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강남 클럽이 수질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네. 주대도 엄청나게 높고 높으신 분들 연예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나 오늘 돈을 좀 쓰고 정말 이쁘고 괜찮은 여성을 만나겠어. 그러면 클럽 가서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성분들한테 이제 뭐 얘기를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좋고 나이트 클럽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알아서 웨이터가 붙여서 앉혀주잖아요. 네. 대화를 하라고. 따지고 보면 나이트클럽이 더 여성 만날 기회는 높죠.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이제 계속 여성분들을 픽업해 주시니까. 하지만 클럽은 잘 본인이 꼬셔야 되는 경우가 많고 물론 거기서도 MD라는 웨이터가 있으니까 MD 웨이터가 여성분들을 픽업해서 같이 붙여주긴 해요. 근데 나이트만큼 나이트는 진짜 근데 부킹 자리가 그 자체가 부킹이 돼 있는 자리를 알고 오는 거잖아요. 클럽은 부킹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 만나기 나이트가 좀 더 수월한데 강남클럽 워낙 그 수질이 좋다 보니까 좀 배 나오신 분 이런 분 볼 수가 없거든 이게 다 날씬하시고 왼쪽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만 오기 때문에 섹시하고 예쁜 이성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예. 물이 좋은 클럽에 갔어요. 예. 내가 물이 안 좋아. 예.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좀 피지컬이 좀 딸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여성분도 나를 컨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런 분들은 나이트를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써야지. 아, 클럽에서 돈을 더 쓰면 된다. 그렇죠. 네. 술병이 바뀌어야죠, 그러면. 돈페른, 그 뭐라 그랬죠? 돈페른요. 네. 그거 말고, 네. 이 골드색, 아르망디 두 병만 딱 여기 테이블 놔두면, 네. 알아서 여성분들이 여기 주변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여성분들이 술병을 보고 앉아요. 예. 네. 나이트는 그러지 않지만, 나이트는 뭐, 테이블, 부스, 룸, 어디에요? 물어보고 애들이 부킹을 오는데, 클럽은 그런 게 아니라, 이 술. 그냥 지들이 놀면서 술병을 딱 보고 뭐 아르망디나 돈페이니 쫙 깔려있다 하면 이 테이블은 부자 테이블이니까 여기랑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니까 남자 얼굴이 빠졌던 못생겼던 확실히 클럽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더 그 하이엔드급의 여성분들과 많이 어울리나요? 당연한 거죠 그건. 그래요? 얼굴이 안 되고 나이가 많아도 네. 재력만 있다고 하면 초초초 VIP 그 네. 이쁜 여성분들을 제가 눈앞에서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정말 딱 자본주의적이네요. 그죠? 네. 그 클럽에서도 많은 여성분들과 남성분들 있지만 거기서도 약간 등급이 나뉘어지거든요. 물론 이쁜 여성들만 들어오지만 그 중에서도 키가 크고 몸매가 좋고 탄탄해 보이는 여성분들 있잖아요. 이쁘고 172 이상 이런 그런 분들이 보통 그렇게 하이엔드급 그 재력 있는 분들 옆에 계시더라고 항상. 뭐 A급 스타들 보면 광이 나듯이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멀리서 봐도 딱 돋보여요. 그런 여성분들이. 맞아. 티가 나죠? 네, 티가 나요. 와, 저분은 딱 뒷모습만 봐도 피지컬도 좋고 몸매도 굉장히 좋으시고 얼굴도 굉장히 이쁘시고 또 말도 굉장히 단아하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말씀을 굉장히 좀 이쁘게 하시더라고요. 아, 오빠 그 페라리 그 말이 너무 귀엽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하죠. 어디 노래방 가신 아가씨는 경호원을 가서 불러도 조곤조곤하게 말을 좀 기분 안 나쁘게 얘기를 하세요. 품위 있게. 네, 품위 있게. 그게 진짜 느껴져요. 그게 그 여성분들 그 얼굴과 그 몸매가 그게 맞춰서 진짜 그 사람이 굉장히 좀 점잖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나도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는 여성분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아레나 클럽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애프터 클럽에 오후 1시까지 했으니까 보면 이제 새벽에 5시 때 이제 뭐 거기 업소분들 여성분들도 와서 놀고 그럴 때 보면 그런 분들은 조금 막대해 우리를. 업소 여성분들은? 네, 업소 여성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5시, 6시 되면 오거든요. 일 끝나고. 그런 분들은 좀 우리를 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여성분들이 싸움을 진짜 여자 화장실에서 보면 와 막 그 여자 경호원이 원래 한 명 있었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여성 이제 업소 아가씨들한테 다구리 맞아가지고 그만뒀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성 경호원 안 쓴다 그랬어요. 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뭐 성격이 있어. 잡고 막 치니까 화장실에서 막 난투극이 이뤄진 적이 있어요 한번. 이제 그 업소 아가씨들하고 일반 손님들하고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근데 그 업소 아가씨를 보통 이겨요 다. 성깔이 있어. 왜요? 그분들 막 업소 끝나고 뭐 킥복싱 연마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싸움은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네. 성질은 있는 거죠. 깡이 그렇죠. 난다는 거예요. 깡이. 그렇죠. 깡패들이 뭡니까? 네. 아, 이거 진짜 죄송한 말인데 얼굴이 아름다우신 여성분들이 마음씨도 아름다워. 정말로 힙합 클럽이었어. 힙합 클럽. 네. 거기서 이제 힙합 클럽 일하는데 힙합 하다 보면 약간 힙합 그 옷, 그 복장 아시죠? 힙합 스타일 복장이라고. 널널하게 입는. 널널하게. 네. 좀 헤비한 여성분들이 많이 와요. 네. 덩치가 나보다 더 크신 분들도 와. 네. 이런 분들이 자꾸 싸움이 자꾸 나면 이쁜 아가씨들하고 싸움이 나요. 날씬한 아가씨들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네. 인증 검사를 할 때도 신분증 검사를 이제 클럽은 무조건 하잖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이 사람 국적이 어딘 걸 확인을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데 이런 적이 한번 있어. 이태원 클럽 일할 때. 다 기쁜 아가씨들 한번 호호호 하면서 오빠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하고 가는데 좀 이제 헤비하신 여성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신분증 검사할게요. 그러니까 왜요? 이러는 거여서 예? 아니 여기 들어가시려면 신분증 검사해서 신원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데요? 하면서 뭐 그러는 거죠. 저한테 예? 그럼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들어가지 마시고 딴 데 가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밀치냐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여기 입구잖아요. 들어가지 마세요 이랬는데 네. 자기가 억지로 들어가려다가 막힌 거예요. 네. 신분증 검사를 안 했잖아요. 실원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아 왜요 하면서 들어가려고 해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사장님하고 아시는 분도 아니고 다 직원들하고 아는 관계자가 아닌데도 당당하게 들어가길래 막았어요. 이렇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밀치냐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개판을 치는 거 나한테. 화내더니 결국에 신분증 내고 이제 뭐 들어가 그것도 씩씩하면 들어가더라고.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사장님도 뒤에 있었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저보고 남신 씨가 이해해요 이러더라고요. 또 그 여성분이 가서 근데 또 날씬한 아가씨하고 또 싸움을 하네. 그러니까 저기 그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이게. 회비한 여성분들이 굉장히 신경적이야. 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태원 클럽에서 1년 반 정도 일했었는데 그냥 뭐 괜히 막 시비를 걸어 나한테. 그럼 그분들이 이제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들어가서 남성분들하고도 이제 그 매칭이 돼서 잘 나가나요? 어떤가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아, 그러진 않아요? 남성분하고 매칭이냐? 제발 매칭이 됐으면 좋겠어. 아, 나갑니까?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 와서 다음부터 나한테 뭐라 안 하게끔. 네. 기분 좋으면 자기도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네. 근데 갑자기 나한테 내가 뭔 잘못했는데 나 그냥 내 일을 한 건데 왜 나한테 욕을 해? 남자들 잘못했네. 기분을 좋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신상을 안 부릴 거 아니야. 남자도 잘못했어. 남성들도 근데 보는 눈이 있으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거죠.